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계의 소통 창구로 활용될 프레스룸 개소식을 갖고 첫 일정으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최재호 창원 상공회의소장은 국민이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켜달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. 이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의료인과 기업인 등 70여 명을 초청한 포럼을 열어 경남 보건의료 공공기금 설치 등을 논의했습니다.